행복 가득 건강 듬뿍 가자 복사골로 도하리에서 열린 개복숭아축제 함께합니다. 음식맛 좋기로 유명한 광주, 광주 지산동 골목길에 밝히는 특별한 맛 소개합니다. 광주 내 신상여행지 사이즈 저잣거리 조선을 만나는 시간 프로젝트로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두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맞아서 산행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짜 6월은 이 실록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라서 산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등산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한반도의 그 뼈대를 이루는 질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걷기 좋은 길 그리고 유명한 산들이 참 많은데 네. 잘 알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가고 싶지만. 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소백산 고치령에서부터 민주지산 삼도봉까지 이르는 백두대간 충북 구간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도에는 충북의 알짜배기 여행 코스들 안내는 물론이고요. 자연휴양림부터 관광지, 축제, 버스 터미널 정보까지 네. 정말 알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을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못 떠나신 분들에게는 진짜 유용한 정보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네. 되어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충청북도 관광항공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충북 나들이로 들어가시면 이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 중에 네. 충북 나들이에서는 그 지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왕이면 손쉽게 충북 나들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지각 장마가 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장마가 늦으면 지각 장마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네, 충북 지역의 장마는 평균적으로 6월 24일쯤 오기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쯤에 이제.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면 학생들 혼나잖아요. 네. 지각 장마. 뭐 혼은 좀 덜 낼 테니까 대신에 좀 장마 좀 살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날씨 전해 주시죠. 네, 오늘도 볕이 뜨겁겠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에서는 낮 수온주가 30도 가까이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한편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북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18도, 괴산은 17도, 보은과 옥천은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9도에서 31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각종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북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충북 지역은 이번 주에 장맛비 소식은 없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 때 양산이 없다면 우산을 써도 상관없는데요. 색깔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릅니다. 검은색 우산은 90% 이상의 차단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하얀색 우산은 77%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양산이 없다면 검은색 우산이라도 쓰는 게 낫고요. 우산과 양산 겸용 제품을 쓴다면 자외선 차단율이 85% 이상은 되는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다고들 하잖아요. 뜨거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 눈 내리는 겨울이 있고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물놀이 어떻게 보면 참 설레기도 하면서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금 꽃놀이, 물놀이 말씀을 하셨는데 봄, 여름이 꽃과 물이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정말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네, 1년 중에 한 번 단골 손님들까지 찾아온다는 작은 마을의 잔칫날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새로운 버전에서 새 역사를 써내러 가는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흥겨운 날이 있는데요. 도하리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합니다.
저 이병철 또한 사랑하는 마을입니다. 도아리 잔칫날 축하합니다.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행복한 마을 제천시 도아리 잔칫날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푸르른 청풍호가 아름답게 펼쳐진 도아리. 오늘 특별한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 모두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오늘 되게 바쁘시네요. 네, 현재는 좀 바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준비 때문에 동민이 지금 일심동체에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는 뭐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도아리에는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가득하답니다. 무엇보다 도아리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도아리에는 꽃이 많이 나고 주위에 개복숭아 많이 나가지고 개복숭아로 전부 다 도아리 주민들이 따가지고 꽃차도 만들고 개복숭아 효소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도아리는 개복숭아 외에도 사시사철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 유명합니다. 주민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심은 꽃들이 도아리의 명소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의 꽃과 개복숭아로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도아리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올해로 다섯 번째라고 하네요. 이거를 이렇게 다나요? 이렇게 다나? 내 거꾸로 다녔죠, 이거? 산지에 있던 복숭아들, 개복숭아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맞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개복숭아 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을회관에 가면 도아리의 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각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은 물론 대통령상까지 탄 실력 있는 마을이네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하시나 봐요? 네, 이번에 저희 제5회 개복숭아 축제 저희 개막전 공연으로 난타팀이 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와서 보세요. 도아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쑤 첫 무대부터 신나고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5회 도아리 개복숭아 축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분들 조영구 씨, 이병철 씨잖아요. 이병철 씨,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공연이 있어서 왔어요. 공연 때문에 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뵙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도 오셔서 많은 거 드시고 그리고 또 이병철과 함께 또 신나게 노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있나 있어. 도아리를 사랑해주시는 큰 사랑에 깜짝 놀랐고 오늘 이 축제 멋지게 준비해주신 우리 주민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개막식. 벌써부터 도아리 잔치가 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잔칫날에 맛있는 음식 빠질 수 없잖아요. 도아리 손맛에 정성까지 더해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주민들의 손길이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지금 되게 바쁘신 것 같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각자 다 분담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내드리고 저쪽에서는 또 지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내드리고 저쪽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죠? 깨끗하게. 아, 그러면 이 도아리 마을 주민들 단합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단합력은 최고예요. 우리 도아리. 파이팅이에요. 도아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바로 개복숭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효소와 막걸리가 불티납니다. 맛있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개복숭아를 직접 채취하고 그걸로 발효액을 담가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복숭아 효소 숙성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도아리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개복숭아효소 숙성실입니다. 농촌 도로변에 많이 키워서 흔하다면 흔한 개복숭아이지만 도화리에서는 열이면 열, 버리는 것 하나 없이 효소와 막걸리를 만드는 주된 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1978년 충주 다목적샘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수몰됐고 보상금을 적게 받은 주민들은 이곳 산비탈에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논과 밭이 부족한 지형 탓에 마을 주민들은 꽃과 과실을 통해 살 길을 찾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매년 열리는 이 축제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마을 주민들의 화합력을 인정받은 도화리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한 번 단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 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담궜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양으로 해보려고 효소를 만들어 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개복숭아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 보이세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실한 것 같아요. 축제장 한켠에 제천의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예, 농산물 판매 부스 등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해 한번 방문하면 이듬해도 꼭 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은 마을이지만 알찬 축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은 알짜배기 체험으로 기분 좋고 준비한 마을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수몰민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마을 화합과 또 대동단결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매력을 난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동네는 작은 것 같은데도 마을 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한 것 같고 이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북적북적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도화리 주민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뿌듯하시겠어요. 찾아오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많았고 옛날에 살다 가신 분들이 왔으니까 정도 좀 있었고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하루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회장 혼났다. 복숭아 따느라고. 주민 일체가 단합하여 행복 마을을 꼭 만들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이 절로 나는 행복 마을 도화리 잔칫날.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화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청풍구가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작은 마을 도화리. 네. 아픈 역사가 또 있었네요. 수몰민이 세운 산비탈의 작은 마을이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이룰 정도로 참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MBC 저기 예전 프로그램 고향 생각의 삼총사 또 이병철 씨, 뭐 김보은 씨, 강수빈 씨 화면에 살짝 보여서 더 반가웠는데요. 네. 아까도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대통령상까지 받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단합력, 뭐 실력 이런 건 입증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축제하면 보통은 이제 판이 깔려 있고 약간 수동적으로 참여들 하시게 마련인데 그렇죠.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직접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복숭아 효소 이게 또 흔하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 마을의 주된 소득원으로 상품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름이 조금 재밌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나왔던 그 꽃동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도로변에 가죽 분뇨를 쌓아뒀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하나 꽃을 사서 심고 하면서 지금의 그 예쁜 꽃동산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국에서 찾는 그런 지역 축제까지 만들어낸 도화리 주민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저희도 도화리 기억할게요. 네. 자, 저희는 또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장미과에 속하는 과수로 제천 도화리에서는 이것으로 효소나 막걸리를 담급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혜선
찬스가 일했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개인정보, 2번 개똥벌레, 네. 3번 개복숭아, 4번 개과천선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름은 다들 현란한데 이 중에 먹을 것처럼 보이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네.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름날의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했던 네. 것들 아니면 너무 더워서 고생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네, 힘들었던 기억도 다 좋습니다. 여름날에 진했던 추억까지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어릴 적에는 동네 골목에서들 참 많이 놀았어요. 맞아요. 혜선 씨는 약간 예쁘게 그냥 거기서 안 놀고 딴 데서 이렇게 저도 골목을 누볐습니다. 아, 누비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정말 흑점 먹고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흑점 파먹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쁘게 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은 골목길이 왜 사라져간다 했었는데 최근엔 다시 골목길들이 맛집 또 개성 있는 맞아요. 카페로 중무장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물 찾듯이 맞아요, 숨겨진 맞아요. 장소를 찾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광주 지산동으로 좀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네. 자, 광주하면 역시 또 뭐니 뭐니 해도 무등산인데요. 네. 유명한 그 광주 무등산을 쫙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맛집 열전 함께 만나보시죠. 없죠. 거의 일주일에 거진 한 두세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바로 냉면, 냉면, 냉면. 냉면이라 쓰고 보양식이라 읽는다. 더위에 지친 입맛 나에게 맡겨라.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에는 조금 대표적인 냉면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상도는 진주냉면, 또 화목냉면 뭐 이렇게 있는데 전라도는 딱히 아, 이 집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또 미식가잖아요? 살얼음 동동 띄워진 게 어우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 육수가 제가 봤을 때는 천연 재료로 우려낸 그런 육수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는 육수랄까요? 냉면의 생명은 육수! 이 집 육수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소사골하고 돼지사골을 뽀얗게 열어냅니다. 그 육수에다가 야채 6가지를 넣은 다음에 그걸 1시간 동안 끓여요. 감칠맛을 더해줄 다양한 채소를 사골에 더해주는데요. 사골로 육수를 내면 건강은 물론 살얼음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육수가 잘 우러난 것 같죠? 찬물 샤워까지 맞춰주면 쫄깃한 면발에 육수도 일품인 냉면 완성! 이 집이 더 특별한 건 냉면을 먹으면 고기가 서비스! 손님들이 남은 고기를 놔두고 이제 후식으로 냉면을 시키잖아요. 그 냉면에다가 고기를 같이 싸드신 걸 본 후 정식 냉면을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고기를 드렸을 때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비스라고 해서 대충은 없다.
고기 양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저희 집은 한약재 10가지와 과일, 야채 등 총 23가지 재료를 3시간 동안 끓입니다. 끓인 후에 그 양념 가지고 고기를 24시간 동안 재운 후에 구워서 나갑니다. 냉면도 물론 맛있지만 이 집 고기 맛에 반해 이 집을 찾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불향 살짝 입혀주고 냉면에 돌돌 말아먹으면 느낌 아시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맛? 뭔가 자극적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남자처럼 막 이렇게 엄청 자극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무슨 말이야? 누구부터 먹어줄까? 아우, 이 윤기 좀 보세요. 면에 한번 싸 먹어볼게요. 진짜 냉면만 먹으면 또 섭섭하고 고기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같이. 고기는 또 약간 좀 되게 달달해요. 달달한 느낌? 맛있다.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고기가 진짜 맛있네. 고기가 왜 맛있냐면 여기가 원래 고깃집이었다. 아, 여기 원래 고깃집이었어요? 또 이 비빔냉면도 한 그릇 해줘야죠. 새콤달콤한 양념이 고기랑 얼마나 찰떡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냉면 먹고 디저트 집으로 고고! 네, 저희 집은 광주 최초 크레페 전문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기분 좋게 만드는 크레페 맛집이라는 거죠. 크레페는 프랑스 정통 요리인데 시중에는 레시피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가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데, 이태원 같은데 유명한 식당에 찾아가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직접 찾아가서 사진 같은 거 찍어와서 저희가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요. 그 밖에도 다른 베이커리류의 레시피를 따와서 크레페에 접목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벼운 계란빵을 먹는 것 같은 맛과 얇게 부쳐서 식감도 좋은 크레페, 달걀, 고기 등을 더해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무등산 절경. 저는 지산동에 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왔더니 창도 너무 크고 뒤에 이 무등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보아하니 이 무등산 날다람쥐로서 또 뛰어가고 싶네요. 이 크레페는 이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바나나, 시리얼, 딸기. 어우, 맛있겠다. 달콤함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 크레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구경만 해봤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볼게요. 크네? 이거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 반죽에 메밀가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하구나. 그리고 이 바나나, 딸기, 와의 이 초코의 궁합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맛있는 거, 달달한 거. 이거는 펼쳐져 있어서 뭔가 했더니 약간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은? 약간 브런치 같은 메뉴 같아요. 이게 크레페네. 내가 말아버리는 거지.
일단 확실히 이 크레프가 진짜 쫀득쫀득하네. 그러네, 메밀전. 메밀 들어가니까 이 메밀전 같이 메밀 전병. 아, 이렇게 마르버리는 메밀 전병. 야, 이름만 뭐 고급지지. 메밀 전병 이렇게. 아니, 맛있다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그야말로 촉촉한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더덕 주스도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무등산이 보이는 지산동에서 달달하고 시원한 즐거움 만나보세요. 야호! 네, 네, 크래프 보면서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네. 더덕 주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덕 주스와 크래프 한번 즐겨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성분들은 크래프 쪽으로. 네. 저는 그 아침이지만 냉면 한 사발, 살얼음 탕동 찌운 거. 이거 아침 냉면도 괜찮네요. 보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서 좀 냉면으로, 특히 이제 고기가 서비스로 나오는 맛집이라면 더덕 좋겠죠. 네, 예. 광주에서 펼쳐진 다양한 지산동 맛집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장미가에 숙하는 과수로 제철 도화리에서는 이것으로 효소나 막걸리를 담그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개인정보, 네. 2번 개똥벌레, 네. 3번 개복숭아, 4번 개과천선입니다. 사실 개로 시작하는 말이 여기 정답이 그냥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네. 네, 우리가 개로 시작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여름날의 추억, 경험담. 네. 한마디로 여름에 있었던 일들 네. 기억에 남는 것들. 맛있는 걸 먹었다든지, 그렇죠. 놀러 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었다든지. 네. 혜선 씨는 여름을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보단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추위를 워낙에 싫어해서. 남자들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네. 아우, 여름 너무 힘들다. 차라리 겨울이 낫다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름날에 추억이 다들 하나 정도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있으시다면 사진 같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남 강진하면 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생활을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맨날 시리에 빠져서 술 마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한 주막의 주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화일까요? 자, 아침 엔판 서프라이즈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그보다 먼저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뭐 장염이나 배앓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바로 주방에서 작은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식중독 세균 잡는 노하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복통설사 구토, 말만 들어도 싫다 싫어 식중독. 건강한 여름을 위한 식중독 예방 가이드 지금 시작할게요. 푸르른 실록과 장렬하는 태양의 계절. 이맘때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그 이름도 무서운 식중독. 식중독 예방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식중독이요? 손 깨끗이 잘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식물을 안 남기고 바로바로 조금씩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찌꺼기 안 남기고 손 자주 씻고요. 끓여 먹으면 되지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다 못해 그냥 차갑기까지 하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과일을 씻어온다는 것이 이게 그대로 들고 왔네. 아유, 무슨 걱정이요. 근데 이 계곡물이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다 씻으면 되지 않겠어? 이걸. 아유, 안 그래 선생님, 이 흐르는 계곡물인데 이거 뭐 괜찮겠지요 뭐. 개울물이나 계곡물에서 음식을 씻어 먹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 생식을 하실 때는 수돗물처럼 안전한 물에 씻어 먹어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 차량 내부나 트렁크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마시고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식구들이 못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데우면 되니까. 끼니 맞춰 끓여놓은 된장국 다 못 먹고 남을 때 많잖아요. 놔뒀다가 끓여 먹고 식으면 또 끓이고 펄펄 끓이면 알아서 소독도 되겠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떤가요? 끓인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 균 중에서도 포도상균 같은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주방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잠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아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식중독 꼼짝마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지희 집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도 다 똑같은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온에 오래 둔 콩국물 같은 것 그리고 찌그러진 캔 안에 든 음식은 모두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식중독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산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의 비위생적인 사용으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칼, 도마, 이런 식기류들은 열탕 소독을 하거나 즉시 세척해서 잘 말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쌓아두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보는데 고기 없이 못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돼지고기도 잘라놓고요. 똑지부답게 건강을 생각해 곁들일 채소도 준비해놓으려는 찰나? 잠깐! 잠깐! 아유 이번에도 왜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세요. 칼 조심하고 있다고요. 주부장님 맨날 찬데. 아무리 물에 헹궜다고 해도 육류용 칼과 채소용 칼을 함께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교차오염이 발생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용 칼과 채소용 칼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 손질할 때도 교차 위험을 조심해야 하지만 음식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부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요리가 끝나자마자 식지도 않은 음식을 냉장고로 직행. 놔두면 식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네요.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서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장고 속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에 주방 구석구석 숨어있는 세균을 잡아볼게요. 세상에나 이 집 주부님은 청소가 취미신가 봐.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주방인데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도 세균이 득실거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어우 세상에 뭐 여기는요 뭐 균들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하기까지 해요. 뭐 빈틈이 네. 없는 집인데요. 겉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세제통 먼저. 보통은 여기에 막 물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깨끗하게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과연 물때가 아니면 세균이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 주방에나 있는 물건이죠. 세제통.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데요. 측정기를 이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해본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잠깐만 이게 제대로 지금 제 눈을 의심했는데 네. 1611이요? 네 1611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주방 식기류라든지 이런 세제의 안전 기준이요 보통 100입니다. 네, 100인데 지금 1611이면 거의 16배 지금 수치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서 리얼하게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정말 야 이거 정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최고점이 과연 얼마가 될지 우와. 저도 떨립니다. 네. 굉장히 경건해지네요. 네. 뭐야? 어머! 세상! 야 이런 숫자가 대박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최고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9,999. 지금 집안에서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화장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변기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변기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거기보다야 맞겠지. 네, 한번 측정해보고 이야기하시죠. 오염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죠. 변기 등판입니다. 변기와 식기건조대 받침대, 과연 어느 쪽에 세균이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1910이 나왔습니다. 제가 놀란 건, 네. 아니 이 싱크대 여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방에 있는 이 물 빠짐 건조대가 더 지금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변기가 더 깨끗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변기보다 지저분한 곳 또 있지 뭐예요. 그릇과 수저에 직접 닿는 수세미, 수저통 역시 수치가 두 배나 더 높았습니다. 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세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싹 잡을 수 있는 만능 가루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싹 잡아요? 네, 그럼요. 자, 이제 필요한 재료는요. 베이킹소다하고요. 그리고 구연산, 그리고 굵은 소금 있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하고요. 구연산을 동량으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기준을 뭐 종이컵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그냥 사용하실 때 한번 양을 이렇게 1의 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두 스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도 두 스푼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어주시는데요. 요거는 한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섞어주면 만능 가루가 끝입니다. 에이, 만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간단 아니에요?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이지만요. 효과는 초강력입니다. 초강력! 그럼 한번 세균 잡아볼까요? 그럴까요? 만드는 방법만큼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만능 세제를 푼 물에 변기보다 더러웠던 수저통을 푹 담궈줍니다. 세균이 한꺼번에 사라진 게 보이시죠? 오염도 최고 건조대 받침대에도 물을 붓고 가루를 풀어줄게요. 그냥 세제로는 절대 못 잡는 세균 구석구석 몽땅 잡아줍니다. 역시나 오염도 제로! 물에 직접 담그기 힘들 땐 이렇게 천에 가루 푼 물을 묻혀서 닦아만 줘도 된대요. 간단하죠? 닦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집에 있는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 잡는 일 어려운 일 아니네요. 네.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올바른 식재료 관리와 주방 청결.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이죠. 오늘 알려드린 식재료 관리 팁, 주방 세균 잡는 법 꼭 기억해두면 건강한 여름 즐기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인 1801년 다산 정여경 선생의 귀향과 처음 머물렀다는 강진 사이제. 어찌된 일인지 마을의 포졸들은 다산 선생을 잡으려 애를 쓰는데, 아니네, 이곳에 그 유명한 정여경 선생이 있다고 하여 이번 강진 땅까지 찾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은 보이질 않고 이 마을 사람들은 흥에 겨워 심만 잔뜩 나있어. 네, 어서 가서 이 정여경 선생님을 찾아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눠봐야겠어. 고달픈 유배 생활로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산 정여경 선생.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동문주막의 주모. 그 따뜻했던 이야기를 찾으러 1801년 강진 사이제로 떠나봅니다. 저작거리의 입구인 청조로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마을 입구부터 구성진 산조 소리로 떠들썩한 강진 저작거리. 1801년으로 되돌아온 지금. 조만간 신바람이 난 사이제 저작거리는 조선을 만난 시간의 줄임말인 조만간이라 하여 다산 선생이 귀향 왔던 2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찾으러 온 세연도령. 온갖 소문이란 소문은 다 모인다는 빨래터로 찾아가 보기로 하는디. 아니, 여기가 그 소문이 다 모인다고 해서 내 여기까지 좀 찾아왔는데, 네. 혹시 여기 그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어? 정약용 선생님이 참 짠합디다야. 아까 봉부떡하고 동부떡 이야기를 들어본 게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다가던디. 주막? 응.
어허, 정보 입수. 그리하여 다산 선생을 만나 뵙기 위해 동문주막을 찾은 세연도령. 에이? 그런데 빈 술병만 나뒹굴고 텅텅 비었네 비었어. 혹시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이시오? 누가 봐도 내가 정약용 복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소? 나는 전체적인 조만간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오. 그럼 그 방금 말씀해주신 조만간 프로젝트라는 건 대체 무엇이오? 조선을 만난 시간이라고 하여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정말 재밌게 그 시대를 재현하는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이오. 이 조만간 프로젝트에 오면 무엇을 좀 볼 수 있어? 이 조만간 프로젝트는 그 1801년도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 유배온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 시대를 누가 재현을 하느냐? 바로 우리 지역 군민들이 하고 있어. 아니 듣기만 해도 정말 풍성해 보이는데 이 어쩌다 이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오? 이게 작년에 내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경복궁에 가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와, 이 도심 한복판에서 정말 조선시대를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그 모티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 사이제 저작거리가 작년 12월 이제 말에 개장을 했어. 거기에다 그 모티브를 그대로 입혀서 한번 기획을 해봐왔어. 그럼 이 조만간 프로젝트 앞으로 좀 어떻게 키워나가실 생각이오? 이 조만간 프로젝트는 우리 군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앞으로 더 만들어갈 예정이고 매주 주말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강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인물들이 있어 영란과 또 하멜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까지 한번 확장해서 더 멋진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로 만들어보고자 하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 군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인데요. 떠들썩한 분위기로 사이제 저작거리를 확 살려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위해 이곳 사이제 저작거리로 모여들고 있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정약용 선생 찾으러 왔지 여인네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랬나? 한시라도 빨리 정약용 선생 찾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 세연도령 어디 가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저 흥이 나는 자리라면 어디든 다 가는 거야. 웬 행진이야. 마님 행진했어. 어메 아, 어서 왔냐. 무엇이오? 아이 저 멀리. 아이고 내가 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기니 좀 물어보겠소. 정약용 선생이 혹시 어디 있어? 약용 오라버니 큰게 나가 아니고 약용 오라버니. 약용 오라버니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어디 보자 참 곱다. 아유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오. 어서 좀 알려주시오. 왔다. 아유 저기 있는데. 저기가 어디요? 저기 또 허탕쳤다. 결국 혼자 찾아보기로 한 세연도령.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정약용 선생의 털끝 하나라도 보이지가 않으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요? 답답한 세연도령. 그리하여 찾아간 곳은 점집. 아이고 아 저 혹시 정약용 선생 어디 계신지 아시오? 저리 가. 저리 고마. 이번엔 제발 맞게 찾아가길 바라며 박수무당이 알려준 대로 다시 주막을 찾아간 세연도령. 계시오. 아니 네, 저 말 좀 여쭙겠소. 뭔 일로 그래요? 혹시 그 정약용 선생 어디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오? 나는 정약용이는 모르겠고 주정뱅이밖에 몰라. 아니 그 유명한 양반이라 좀 얼굴 좀 뵙고 싶어서 그러고. 유명하기는 개뿔. 내 숙도가세라 술이나 엄청 먹은 인간이 무엇이 대단해. 수쳐 먹고 자빠져 쳐 잘 것이여. 그 인간이 정작용인지는 몰라도 가봐 그리. 알겠어 감사오. 가다가 술값이라도 돕고 가. 맨날 술 내상으로 처먹어 술뽀가지에 술도 없어. 왜 동문주모는 정약용 선생에게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 정조대왕의 승하 후 천주쟁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강진 땅으로 유배온 정약용 선생.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동문주막 주모만이 다산 선생을 받아주고 그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주는데요. 고달픈 유배 생활로 자신의 신세를 한탈하며 술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는 다산.
이를 본 주모는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정약용 선생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거처하는 초라한 골방을 생각, 용모, 말, 행동 네 가지를 바로하는 곳이라 하여 사이제라 이름 짓고 학문의 정진하며 후학양성을 다짐한 다산 선생의 깨달음. 그 이야기는 조만간 프로젝트 속 땡큐 주모 마당극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동대를 받들고자 하는 곳이라 하여 사이제라 명하겠다. 사이제에서 강진의 젊은 학생들을 다 가르칠 것이야. 강진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정희양 선생님이 강진에서 하시면서 지냈다는 그런 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심도 좋고 여기 강진 사람들이 너무 양반이고 정말로 우리 가슴에 와닿고 정말 좋았습니다. 멋졌어요. 정약용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좀 코믹하고 그래서 코믹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애들도 보고 재미있어라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801년 떠들썩했던 강진의 저작거리. 정약용 선생의 인품과 동문주모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조선을 만난 시간여행.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조만간 이 프로그램 전국에서 많이 놀러오고 계십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날로 빨리 날 정해서 여름 휴가는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로 놀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강진에는요 여기저기 작고 아름다운 명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제는요 사이제 주모의 따뜻한 정이 있고요 정약용 선생님의 인정이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요 어디로? 사이제 저작거리로 오세요. 이곳 강진군 사이제에 오시면 조선 시대 12가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마당국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홍과 주모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학문정신이 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 사이제 강진군으로 찾아오십시오. 잘 들었지라잉? 신바람이 난 조선시대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로 싸게 싸게 오셔잉. 네, 1801년 조선으로 돌아갔던 조만간 프로젝트. 네. 정말 이때까지 좀 보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무대가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사이제 저작거리다 보니까 네. 정말 보는 재미도 있고 재연 배우로 참여하고 있는 그 강진 국민들의 연기력도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기가 대단하신 네. 것 같은데 최근에 왜 강진이 감성 여행 1번지로 꼽히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프로젝트 마당극 땡큐 주모 공연극도 여러분 한번 꼭 가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이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소연 선생님, 표쌤 나와주세요. 오늘은 몸의 라인과 옆구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체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 서서 좌우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트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발을 모아서 가운데 서주시고요. 우리 양손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권총 모양을 만들어주실게요, 손을.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천장 위로 올려주실 건데 팔은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주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반대로 주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옆으로 밀리지 않게 혹은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목 어깨는 조금 더 긴장감을 풀러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서 권총 모양 만들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두 팔을 천장 위로 올려
양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왼쪽 옆구리 스트레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치. 다시 정면. 오른쪽. 위로 왼쪽. 이때 골반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러서 내려 놓으시고요. 서서 좌우 기울기 동작 좌우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생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오늘도 기분 좋게 만나보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장미과에 속하는 과수로 제천 도화리에서는 이것으로 효소나 막걸리를 담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네. 정답 나왔죠? 3번 개복숭아입니다. 아,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6908님 그리고 7380님 축하드립니다. 네, 6908님 낚시가 취미인데 여름에는 낚시를 하고 오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돼요 하시면서 사진도 아, 집에 오면 식구가 누구세요? 라고 놀려요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 여름엔 특히 야외 활동하면은 예, 타게 마련이죠. 또 네. 조금 타야 인간적이고 제맛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7380님 서울에서 옥천으로 휴가 온 언니와 조카입니다. 네네. 얼마나 더웠던지 금강휴게소에서 더위 날리면 보냈습니다. 사진을 네. 보내주시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 왠지 모르게 그죠?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려고 하셨다가 첨부를 안 하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언니 조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네. 너무 더우니까 세상에 중간에 그냥 금강휴게소에서 보내주셨던 네. 예.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거리를 보면은 교통경찰 여러분이 많이들 눈에 띕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충북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의 날을 매주 1회 수요일마다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홍보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교통사고 건수가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 이번 주, 특히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수치운전, 아침 출근길에 맞아요.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니까 네. 전날 술 드시고 아이고 그냥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이거 운전하는 거 이제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내일 아침 예고해드립니다. 마이맨션에서는 청주 가덕면의 따뜻하고 소박한 절집 펜션 같은 사찰 마야사 소개해드리고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아기의 목과 머리가 기울어진 사경과 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한 주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